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하락하는 소위 이 조정 구간에 들어서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PNG입니다. 간밤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키워드는 유기농 관련 매출이었습니다. 유기농 제품들의 이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2022년에 연간 가이던스도 함께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RBC 측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서 있는 회사가 바로 PNG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간밤 증시에서 PNG는 3.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인데요. 최근 뉴욕 증시에서 건강보험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사업 성장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그런데 유나이티드 헬스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CEO는 직접 나와서 2021년에 강력한 실적 이후에도 2022년에도 확장세를 계속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간밤 증시에서 장중한 때는 1%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장 막판에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입니다. 버진 갤럭틱인데요.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버진 갤럭틱의 목표 주가를 20달러 선에서 10달러 선까지 무려 50%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민간 우주 여행이 2022년 말까지 연기된 것이 아주 부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2020년에 2월에 고점 대비해서 벌써 85%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틴은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지만은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현재 러셀 2000 지수가 두달 전과 대비해서 23%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투기성이 강한 주식의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버진 갤럭틱은 1%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장중한때 3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개 규제 기관으로부터 은행업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파이는 앞으로 지주회사로 대출과 직불카드 등 은행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소파이의 목표 주가를 28달러에서 3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15%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간밤에 3%가 넘게 빠지면서 1,000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솔라시티 소송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우리 돈으로 15조 원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말에 테슬라가 세금으로 낸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베런스틴은 이에 대해서 소송 결과를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겠지만 2022년 내 주가를 움직일 만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 오늘 새벽에 마감했는데 기술주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낙폭을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현재 실적 발표주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랠리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이두 가지가 지금 엇갈리는 가운데 3대 지수가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전부 다 실적 발표한 주들은 전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 막판에 다시 투심이 위축이 되면서 낙폭은 다시 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안심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자꾸 이 시사가 되는 가운데 95달러선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여전히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WTI는 현재 UAE, 즉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 그다음에 IEA의 수요 증가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에 따라서 현재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서 86달러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약한 수급으로 인해서 어제 하락했고 또 현재 박스권 하단을 지키면서 낙폭을 축소하고 이제 반등할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게이밍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이제 결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 정치권이 반독점법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메타버스 쪽으로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영역을 키우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반독점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사 통과가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앞으로도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들을 주로 해서 현재 떨어지고 있는 이 증시에서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내는 가운데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 은행 지수와 그다음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해서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또 국내 증시 역시 금리 인상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금융보험 그 증권주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실적 발표 시즌에 일단 들어가면서 낙폭을 줄이긴 하고 있지만 서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은 어느 정도 깨졌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지켜보는 혼조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저가 매수세로 인해 강한 수급이 오늘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학바이오의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